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 슈퍼주니어 은혁과 누나 소라의 남매 갈등과 노지훈, 이은혜 부부의 아들 야니에 대한 걱정이 나왔다. 17일 방송된 KBS2 예능 프로그램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 슈퍼주니어 은혁과 은혁의 누나가 남매 갈등이 최정점으로 대청소를 걸고 대결을 하고 노지훈, 이은혜 부부는 아들 야니의 늦은 발달에 걱정을 했다. 은혁의 가족은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 당번을 결정하기로 했고 아버지는 화투를 통해서 당첨자를 정하기로 했고 은혁은 화투에서 이겨서 설거지 당번에서 벗어나기로 했지만 결국 누나에게 지게 되어 설거지를 하게 됐다. 은혁의 어머니는 은혁의 누나 소라가 좀 얕게 한다라고 밝혔고 은혁은 설거지 후 누나가 TV를 보는 앞에서 청소기를 돌렸다. 또한 은혁은 집안을 혼자서 청소하고 있던 중에 지나치게 저질러진 집안에 참았던 불만을 터뜨리게 됐다. 은혁은 20년 만에 누나와 함께 살게 됐는데 둘의 스타일은 극과 극으로 깔끔한 성격의 은혁에게 누나에게 불만이 쌓여갔다. 은혁의 생각은 그때그때 치우자는 주의인데 누나는 한 번에 몰아서 치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인데 둘을 본 아버지는 보는 사람이 아무나 하는 것도 좋은데 마침표 공평하게 게임으로 하자고 했고 이번에는 권투 게임을 통해 욕실 청소 당번을 정하기로 했다. 은혁과 은혁의 엄마, 은혁의 누나와 은혁의 아빠가 팀을 이루고 탁구 게임을 하기로 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은혁의 아빠가 구멍으로 활약하고 은혁 팀이 이기는 듯 했지만 갑자기 은혁 아빠의 선전을 했지만 결국 은혁 팀이 승리하게 됐다. 노지훈, 이은혜 부부는 아들 이한이가 32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자기 주장이 강해지면서 울면서 떼를 쓰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면서 걱정을 했다. 이한이는 노지훈, 이은혜가 엄격하게 훈육을 해도 소용이 없었고 이한이 너무 심하게 울자 노지훈은 아이의 울음을 막기 위해서 이한이가 원하는 것을 주자 이은혜와 싸움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은혜는 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했고 어린이집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됐다. 이은혜는 어린이집 선생님으로부터 또래 친구들고 잘 지내지 못한다. 이한이가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듣게 됐고 선생님에게 혹시 자폐 스펙트럼이지 않나라는 걱정을 했다라고 하며 고민을 털어놨다. 이에 어린이집 선생님은 검사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고 남편 노지훈과 이한이를 데리고 언어심리센터를 찾아서 이한이의 놀이평가를 받게 됐다. 언어심리센터의 담당자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이한이가 31개월인데 수용하는 언어는 27개월이다. 100명 중 85등에 속하는 하위 15%다. 또래 기준으로 하면 전반적으로 보면 또래 아이들과 10개월 차이가 난다. 언어지연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노지훈은 담당자는 환경적으로 언어자극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이은혜는 내가 하루 종일 이한이에게 말을 한다라고 했고 담당자는 아이에게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해줘라는 조언을 했다. 또 이은혜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 노지훈과 맥주를 마시면서 나 때문에 이렇게 된다. 사실 나도 겁이 났다. 아이를 데려가서 내가 잘못한 거라는 말을 들었을까봐 내가 앞으로 잘하면 될까? 고 하면서 자책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시청자들에게 안타까움을 줬다. KBS2 예능 프로그램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는 토요일 오후 9시 15분에 방송된다. @이름1의 배소정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 노집.co.kr